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박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2년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장이 끝나고 이번 상반기는 좀 어땠나 증시가 봤더니만 2022년 첫 거래일 즉 1월 3일인가 4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고점이었습니다. 예, 그때가 고점이었고 그리고 거의 뭐 6개월 동안 그 1월 초 1월 3일에 주가를 거의 뭐 비슷하게 있으면 천만 다행 올라가 있으면은 뭐 좋은 종목 떨어져 있으면은 뭐 시장보다 더 떨어지고 약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2,000개, 3,000개 정도 다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시장은 1월 첫 거래일이 고점이었고 거의 뭐 6월 마지막 날이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은 2022년 1월 되기 전에 이미 한번 출렁 한번 하셨죠. 박스루킨 얘기 나오면서 출렁 한번 하고 뭐 혹은 뭐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박셀바 영상도 꾸준히 저 앞에서부터 이제 찍었기 때문에 뭐 그 좋은 기억의 2022년은 또 상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반기는 또 우리 박셀바이오가 또 학회에서 아직까지는 뭐 학회 뭐 참가 기업으로 등록은 안 됐지만 등록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또 박셀바이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좋은 종목들 그리고 또 새로운 테마도 지금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 것들 또 초장에 잘 잡아두면은 좀 편하게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번 하반기는 또 허브경제 TV 함께 하는 방법도 고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조금은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그런 가능성보다는 어쨌든 재료적인 부분이 있어야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는 거고 기대감이 있어야 매수도 한번 해볼까라는 심리가 생기는데 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뭐 시젠이라든지 뭐 유럽 종양학회에 참석은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게 이 기업들보다 과연 박셀바이오가 못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살짝 이제 가재는 개편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좀 이름 있는 좀 이제 저명한 학회에서 좀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다면 그 재료의 크기는 작지 않겠죠. 과거 그러니까 근 한 5년? 3년에서 5년 정도는 사실 뭐 JP모건 헬스케어가 그렇게 엄청나게 뭐 파워풀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과거에 진짜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뭐 시장에서 뭐 난리가 났던 그런 또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뭐 학회에 단순히 그냥 뭐 참석한다고 해가지고 뭐 주가가 올라가거나 뭐 연속성을 가지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박셀바이오는 어쨌든 참석을 해서 그리고 어설픈 그런 뭐 그냥 우리가 좀 그냥 뭐 한번 시간 남아가지고 돈이 남아가지고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짜 이 박셀바이오의 이제 메인 이벤트죠. 메인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면 그것도 짜질구리한 학회도 아니고 물론 뭐 다른 학회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이제 유명하고 진짜 뭐 AACR 아스코만큼 유명한 그런 데서 NK 관련해서 우리가 간암 임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특허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 1상에서는 어떤 결과를 냈었고 이번 2상에서는 이런 결과를 기대한다 라고 했을 때 다르겠죠 확실히 파워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물론 이 전제 조건은 뭐다? 참석을 일단 해야죠. 판도 안 깔아줬는데 단상도 안 만들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가가지고 훈화 말씀 하십니까? 판을 깔아야 교장선생님도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훈화 말씀도 하는 거지.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박셀바이오 회사 회의실에서 대표님이 예전에 그 기미독립선언서 읽는 거 마냥 읽는다라고 해가지고 누가 알아줍니까? 물론 제가 뭐 그런 걸 비하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실제로 국사학과를 가고 싶어했던 학생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판 깔려 있고 사람들이 엄청 집중하고 있고 누가 봐도 내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 그것도 좋은 결과물을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진짜 뭐 뜬금없이 막 갑자기 작은 그냥 소모임에서 막 발표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본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뭐 참석을 해야죠. 예. 참석을 해야 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발표를 해주겠죠. 또 회사에서, 회사 측에서 좀 발표를 또 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는 해보되, 일단 뭐 나오는 걸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예. 어설픈 뭔가 그 약간 진짜 혼자만의 행복회로는 하지 말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회사예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저희도 회사기 때문에, 뭐, 회원 가입, 회원 유치가 목적이긴 합니다만, 박셀바이오 주주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박셀바이오를 보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나는 뭐 가입은 안 해. 뭐 하시더라도, 뭐, 투자하시기 혼자 투자하다 힘들다. 그래도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허공대TV 함께 해보시는 방법도 좀 긍정적으로 고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가격, 이런, 뭐, 가격적인 메리트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뭐, 싸다! 이런 걸로 매력적임을 어필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본인 잘생긴 거 어필합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거지. 저희는 그런 회사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회사가 되고 싶은 것도 맞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도 경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요,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이벤트 문의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도 가능합니다. 1643-873으로 전화 가능하니까 편하신 쪽으로 상담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2022년 하반기 7월 1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